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제가 인사드리고 다녀서 도움을 주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김승진 씨가 진짜 얼굴이 다녀서 죄송합니다. 아유, 별말씀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이제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 그랬어요. 예. 네. 아이고. 예.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아이고, 우리 형님도. 사실 오늘 혹시 안 나오시면 어쩔까 생각. 딴 놈이면 안 나왔죠. 아들놈이라 나오신 거예요? 네, 둘째 아들. 그렇죠. 우리 아들하고 친구. 네네. 동갑. 궁금한 게 모든 방송국 전화는 다 거절한다, 안 한다 하셨는데 결심. 맨 처음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 네네. 왔는데 나는 방송 출연을 잘 안 합니다. 말 주변도 없고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전화가 또 왔어. 네. 혹시 김성진 씨하고 이렇게 만날 일이 있는데 안 나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럼 내가 나가야죠. 그래 우리 아들 같은 놈인데. 아니 그럼 내가 나가야죠. 그래 우리 아들 같은 놈인데. 아, 어떤 놈인데 내가 이, 안 나가고 되겠습니까? 아, 그 정도로 아들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아이 그렇죠. 완전 내 아들이죠. 성진이가 저한테 찾아왔을 때 무슨 외모에 내가 반했어요. 외모. 외모요? 네, 외모에. 아... 잘생겼잖아요. 솔직히 아이고. 박혜성 씨가 좀 더 잘생기지 않아요? 아니, 아니. 아... 오뚜간 코에. 오뚜간 코에. 눈은 적지만 눈이 매력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목소리가 달콤해요. 달콤? 네, 목소리가 달콤해요. 네. 부드럽고 달콤해요. 그래서 이 외모에 맞는 노래를 내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네. 이름이 승진이잖아요. 아, 아. 그래서 거기에 맞추신 거기서 맞춰가지고 승하고 진을 따가지고 스잔. 스잔. 순자도 있잖아요, 순자. 네, 저도 오늘 알았어요. 네. 그걸 승진이한테 오늘 처음으로 얘기해주는 거예요. 아. 그걸 바로 이렇게 이쁘다, 네. 잘생겼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주면은 어린 나이에 금방 지어질지도 모르니까 아. 내가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숨기고 노래만 잘 불러라. 너는 무조건 하고 성공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노래가 스잔. 아버님은 좀 엄격하셨잖아요. 아, 그 엄격하죠. 거의 저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한테 칭찬을 못 받아봤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칭찬을 잘 해주셔서 본인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승진이한테만 그렇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딴 사람들한테는 안 그랬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내하고 이렇게 그 아들 아닌 아들처럼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들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보고 싶으셨어요? 그러고 그만해. 궁금해하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섭섭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선 섭섭한 것보다 걱정을 많이 했다. 어떤 걱정이 좀 되셨어요? 왜냐면 허벌판에 혼자 나가잖아요. 나를 떠나서. 사실 이 개통의 대선배님이시니까 혼자 나갔을 때 그 우려를 충분히 또 예상을 하셨겠어요. 아니, 그러면요. 나를 떠나서 나가서 또 일이 잘 되고 잘 풀렸으면은 연락을 또 했을 텐데 잘 풀어지지도 않고 하니까 서로가 연락을 서로 못 한 거예요. 나도 하기가 좀 그렇고. 제가 또 미안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되는 거죠. 예. 나도 못 했고. 근데 확실히
아버지셔서 그런지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연락을 못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죄송하기도 연락을 못 했을 거예요. 예, 예. 잘못했으면 전화 번질하게 할 텐데. 네, 네. 나도 마음이 아프지. 배심도 하고 예. 깊기도 하고 그런데 깊기도 하고, 예. 그게 이제 뭐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이제 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성진이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지. 네. 그렇죠. 아,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늙었죠? 한번 얼굴 한번 아들 얼굴 한 아니, 수염 아까 그만 지금도 미남이에요. 미남이에요? 더 미남이 됐는데. 예, 감사합니다. 수염이 갑자기 많이 자라갖고. 예, 아까 좀 갑자기 좀 충격받아갖고. 예, 갑자기 좀 자라갖고. 내가 안 나올 줄 알았지? 예. 저 이쯤에서 남궁인 선생님이 굉장히 반가워할 분이 또 오셨는데요. 아, 누가? 저 들어와 주세요. 어? 누구시죠? 아, 형 어머니. 야, 어머니예요? 예. 어머니. 어, 안녕하세요. 엄마 아니야. 예, 어머니 오셨네. 어머,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참 매년만. 아유. 어머. 옛날에 얼마나 고맙다고. 예. 아, 그러세요? 평소에 생각나셨죠? 많이 생각났죠. 김승희 씨 네. 어머니께서 남궁인 선생님 뵙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 네. 아버님은 좀 같이. 아, 저기 아버지는 네. 워낙 뭐 똑똑해가지고 네. 좀 이제 하도 이제 가자 그러니까 네. 자기는 그냥 방송이 좀 어렵고 하니까. 아. 네. 네. 그래서 편지로 그냥 이렇게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다고. 아버님 편지를 주셨어요? 네. 편지를 가져오셨다는데요? 편지 갖고 오셨어요? 네. 아니, 아버지랑은 이제 어릴 때부터 좋은 기억이라고 할까 봐 이제 부모 자식의 추억 이런 거는 없어요. 거의 아 여기서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는 거야. 숨이 막히고 그냥 어쨌든 뭐가 됐든 그냥 난 나가야겠다. 독립해야겠다. 네, 나가야겠다는 그냥 그 생각뿐이 없었어요. 그냥. 아. 어머, 아버님. 아니, 쑥스러운데? 제가 읽어야 돼요. 아, 저희도 스토리를 진짜. 다 듣다가 이렇게 편지를. 아. 승진이에게. 아들한테 쓰고. 처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보는 것 같구나. 항상 내 품에 있을 것 같던 너가 눈 한 번 깜빡였을 뿐인데 나도 너도 나이를 먹어 너는 어른이 되었고 나는 나이를 먹었구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에게 단 한 번도 칭찬 한 번 해준 적이 없구나. 왜 그랬을까? 잘했다고 너무 멋지다고 우리 아들 최고라고 얘기해 줬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이 나이가 들어 이제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아버지로 너에게 항상 강한 사람이어야 했고 그래서 채찍질을 더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너에게 엄하게 하고 더 다그쳤던 것. 그래야만 이 힘든 세상에서 너를 꺼낼 수 있을 거란 생각뿐이었다. 어느 날 너는 나에게서 홀로서기 선언을 하였고 나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내 가슴속은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우리 아들 다 컸구나 싶었단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너를 보내고 나는 너가 잘 되기를 바랬지만 너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탓이 너 때문이 아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오히려 너를 더 다그치고 너에게 모진 말을 했던 것 같구나. 승진아, 이 애비는 너가 늘 잘 되기를 밤마다 기도한다. 승진아, 단 한 번도 이렇게 다정스럽게 불러본 적이 없지만 편지는 아마 이렇게 전해보고 싶다. 고맙다, 내 아들이라서. 사랑한다, 승진아.
아,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네요. 네, 이런 생각 하실지 몰랐는데. 저도 좀. 그게 아버지야. 네, 그게 아버지야. 아. 말하겠죠. 아버지의 진심을 오늘 뭐 예상은 했지만 예. 굉장히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편지였어요. 지금도 굉장히 사이가 어색하다면서요. 아버님하고 아드님하고. 속으로는 아버지 많이 사랑하고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서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역시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둔탁해도 예. 예, 깊은 사랑이 느껴지네요. 그 원래가 예. 과묵한 사람들이요. 따져보면은 이면에 그 아주 참 부드럽습니다. 그 편지 보세요. 완전히 그 진짜 정말 사랑이야, 사랑. 아빠한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아빠도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네, 서로가 표현을 못하니까 답답하네요, 진짜. 네. 네, 아버지. 편지 너무 고맙게 잘 받았고요. 예. 그 아버지가 하신 대로 제가 좀 따라서 그렇게 갔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길로 제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후회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하고 그런 트러블이 있지만 저는 마음속에는 항상 제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항상 지켜봐 주시고 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이야 그런 거 한번 하세요. 아, 왜 나를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진짜 아버님과 우리 남 선생님과 우리 가족 예. 모두가 다시 한번 만나서 예, 그때 그 얘기 또 예. 추억하면서 좀 예.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큰 인기를 얻고 그 자리에 제가 속고여서 일단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선생님 뵀는데 항상 잊지 않고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깊이 저를 이해를 해 주시는 이런 마음에 더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예, 너무 들었어요. 예.